진짜 죄송한데 이거 진짜 다 30만 원치. 뭐 그렇게 코디를 해? 내가 보기엔 덴즈님이 사진을 못 찍는 것 같은데? 오늘 저번에 그 기억나시죠? 거의 집에 있는 옷장을 다 뒤졌어요. 이거를 지금 다 까봤는데 지금 맞는 옷이 없어. 맞는 옷이 30만 원 정도를 써가지고 그날 의상들을 싹 다 무신사 뭐 이런 데서 다 구매했습니다. 의상을 한번 입어보도록 할 거예요. 자, 먼저 힌트입니다. 자, 요거 한번 일단 입어볼게요. 야, 이거 좀 얇은 것 같은데 이거 맞나? 일단 힌트를 입었는데 어머 좀 약간 중요 부위가 튀어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 맞습니다. 너무 얇은 것 같은데 이거. 어, 자, 오늘따라 왠지 팔짱을 좀 끼고 싶어지네요, 오늘따라. 자, 다음 옷 좀 가져올게요. 다음 옷은, 자, 요 옷입니다. 품지 말고 보여줄 건데, 있어봐. 자, 베이지 색깔. 그러니까 약간 좀 내복 같다, 약간 뭔가. 아니, 옷들이 왜 이렇게 팔짱을 끼고 싶어지지? 내가 생각했던 핏이 아닌데? 야, 뭔가 좀 그냥 내복 같은데? 맞아 이거? 아 정말 알았어. 있어봐. 어? 어딜 보시는 거예요 지금 다들? 타이! 참을 수 없어요. 어때? 남친 같아? 반품하자고? 별로야? 너무 길어? 그러게, 이거 여기 골반 아래까지 가는데? 자, 요거는 자, 첫 번째 슬랙스 바지입니다. 예, 저거 일단 슬랙스 바지 입어볼게요. What the fuck? 할아버지 복대만 차시면 아, 왜 반응들이 왜 이래? 어? 그러면 여기 위에다가 이제 검은색 와이셔츠라고 해야 이거? 그럼 입어볼까 한번? 어떠세요? 아, 기다려봐. 알았어. 야! 힌트 맞지 않는 건가? 야, 이거 부산에서 무슨 일수하는 애 같잖아! 이거 맞아? 이거 맞나 이거? 난 잘 모르겠다. 어? 야! 돈 주고 의상 샀는데 왜 이래 반응이? 자, 그럼 잠깐만! 아직 필살기가 나왔습니다. 필살기 여러분. 자, 바로 17만원짜리 코트입니다. 아, 내가 참 이거 롱코트를 한번도 입어본 적이 없는데 이거를 한번 입어볼게요. 한번 이거 입으면 나도 도깨비 공유처럼 될 수 있는 거야?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자, 코트 무겁다잉. 오케이. 야, 어때? 왜 이렇게 반응이 시큰둥해? 돈 주고 사도 이 모양이야? 검은 바지에다가 베이지티 입었습니다. 예. 어떻습니까? 삼촌 진짜. 야! 놀리지 마! 나 지금 변화하려고 이러고 있잖아. 지금 변화하려고 지금. 자, 코트 입으라고 여기다가. 알았어. 아, 좀 낫다고? 허락거리지 마세요. 아, 죄송합니다. 예. 다음! 자, 님들 저 실험적인 거 한 번만 해볼게요. 이거 진짜 그냥. 아, 화내지 마! 바꾸겠습니다. 예, 바꾸겠습니다. 예. 자, 여러분들 반갑습니다, 오늘.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. 퀸의 보컬. 자, 프레디 머큐리입니다, 여러분들. 좀 정하자. 자, 먼저 첫 번째 환불합시다 이거. 아, 이거 딱 보니까 처음 보시는 분이 내복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이거 환불해야겠네. 그러면 요것도 예, 환불하겠습니다. 예. 아니 뭐 사람 놈이 없어 의장 중에서. 어? 환불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남는 의장이 하나도 없다. 30만 원 그대로 환불. 자신있게 옷 사고 이것만 입으면 이제 나도 존나 멋있게 되는 건가? 기대하고 오늘 방송 켰는데 다 제 꿈이었네. 그럼 아마님한테 가서 한번 보여줘볼게요. 여보세요? 아, 여보세요? 아, 전장님 오늘 옷을 한번 의상을 입어봤어요 한번. 그래서 그걸 보여드릴 거예요. 오, 좋아요. 솔직하게 하셔도 돼요. 알겠죠? 네. 1번. 야, 너 근데 왜? 아, 잠깐만. 죄송합니다. 가감 없이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 되는 거예요? 아, 그러면 진짜 저 상처받지 않기. 아, 진짜 상처 안 받아, 진짜. 나 미안해, 내복인 줄 알았어. 아, 여보세요? 왜요? 안 비친다. 아, 아, 안 비쳤어요. 안 비져요, 안 비져요. 아. 됐어요. 됐어요. 이미 늦었어. 아니 왜 아래 위로 같은 색깔을 저렇게 매칭하신 거예요? 다음 거 보겠습니다. 네. 어. 그. 자, 3번 가겠습니다. 자, 3번 가겠습니다. 3번. 아니 이거 말도 안 되는데. 2번 어떠신데요? 한마디만 해주세요. 아, 이거 뭐랄까 티셔츠를 조금 더 빼서 입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. 크면 달라질까요 저게?
3번 갈게요. 3번. 제가 보기엔 댄지님이 사진을 못 찍는 것 같은데? 선생님 손이 고다져. 뭐요? 다리가 무슨 5cm야. 왜? 잠깐만. 하나가 더 있습니다. 제가 필살기가 준비됐어요. 진짜 리얼 필살기. 코트 걸치니까 좀 낫네요. 안 보이니까 낫다. 그냥 걸쳐. 뭐든지 걸쳐. 실내에 들어가서 땀 뻘뻘 흘려도 걷지 마. 저 올해 크리스마스 솔로로 보낼까요? 안 보낼까요? 아 진짜? 그거 확정된 거? 요소 받는 거? 아, 저는 받고 싶어요. 저는 진짜.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. 아 감사했습니다. 너무 고맙습니다. 아마님 마지막으로 보는 거 같네요. 너무 즐거웠고요. 다음 분도 모셔보겠습니다. 유라님이 지금 방송 중이시거든요. 재미난 거 들고 왔다고? 뭔데 뭔데? 제가 혼남 되려고 한 30만원 정도 옷 샀는데 사진 좀 봐주시. 왜 벌써 웃겨? 솔직하게 말해주세요. 그냥 미소리가 내 목 같아요. 표정이 너무 해맑으셔. 이거 좋아. 나쁘진 않아. 나쁘진 않은데. 질문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런 복장의 남자가 뮤라님과 소개팅 나왔다. 합니까? 아닙니까? 아. 다음 거 3번 가겠습니다. 3번. 저 진짜 죄송한데 이거 진짜 다 30만원치예요. 이게. 2번이 그나마 그래도 젠제님이 약간 좀 슬림해 보이고. 아 약간 극한의 실드를 지금 쳐주시는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합니다. 예. 아... 사실 코트도 하나 있거든요. 근데 그거는 그냥 안 보여드릴게요. 왜? 뭐 코트 보여줘요. 아 보여줘요? 나쁘지 않아. 괜찮아. 어 나쁘지 않아. 근데 이걸 17만원 주고 샀다고? 저 다음에는 또 멋있어져서 올게요. 다음에 기대할게요. 들어가세요. 예예 감사합니다. 도똥이 없냐? 도똥이도 이제 쌍욕할 것 같은데. 어 도똥아 그 시간 3-4분 금방 끝나는 거야. 어 이번에 훈남 되려고 진짜 멋있게 하려고 내가 옷을 의상을 어? 아 저게 뭐야. 아니 누가 그렇게 코디를 해. 이번은 어 아니 밑에 바지를 다른 걸 입으면 안 돼. 왜 꼭 들어온 바지를 입어야 되는 거야? 오케이 바지 바꾼 저... 버전. 미안하다. 게임 하러 가. 롤 하러 가. 아니 뭘 저거야. 아직 4번 남았어. 3번 어떤데요? 예. 아 제가 왜 4번에 얘기를 했겠어요? 그나마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. 진짜 웃긴 게 뭔데? 어 뭔데? 아 이게 제일 낫대. 이게 다 가리니까. 아 그니까 형 들어봐. 1번 봐봐. 아이스크림 맨이야? 2번 봐봐. 위에 밑에 바지가 약간 그 마리오 같아. 3번은 너무 형 그 짧아 보여 다리가. 야 너 나가. 난 한 분만이라도 행복하고 싶은데 왜 나 꽉 찢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.